안녕하세요. 12월 23일 목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국경소비대 발표에 따르면 12월 21일 베트남 북부 하장성에서 임신매매를 벌인 남성 3명이 검거되었습니다. 3명의 피의자는 각각 25세, 29세, 45세 남성으로 베트남 소수민족 여성을 중국으로 임신매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의 주요 임신매매 대상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소수민족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경제적으로 훨씬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성들을 속여 인신매매를 시도한 것입니다. 공안국에 따르면 국경 일대에서 중국 인신매매 조직의 협조를 받아 이들이 인신매매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베트남 북부 하장성과 라오카이성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매년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인신매매 범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베트남 노동자 총연맹 관계자는 2022년 1분기 전국 임금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22년 지역별 최저임금을 인상 조정하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VN익스프레스가 전했습니다. 노동자 총연맹 측은 베트남에서 4차 대유행으로 노동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의 진행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휘발유 및 상품 가격들이 증가하면서 생활 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최저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각 권역별 최저임금은 1권역 442만 동, 2권역 392만 동, 3권역 342만 동, 4권역 307만 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베트남 노동 총연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자 요청했지만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코로나19 4차 발병이 한창이던 2021년 3분기 말까지 약 170만 명 이상의 근로연령 15에서 54세 연령대가 실업자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실업률은 3.98%로 나타나 과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은 실직, 휴가, 소득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이 약 20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